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요 내용은 좀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나갈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52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은. 52페이지에 보면 이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한 시뮬레이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 다양한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대한 실험을 할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굳이 뭐 설치하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사이트만 연결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사이트를 찾아도 되고요. 안 되면 이렇게 이제 구글 어스에서 구글에서 구글 서치한 데서 이렇게 패스 파인딩 경로 찾기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패스 파인딩 .js 라고 치면 이렇게 이제 찾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문으로 되어져 있긴 한데 번역을 하면 한글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도 되고요. 여기 화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화면 중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될 때. 여기에는 요세 칼라를 마우스로 찍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빨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최단 경로 설정을 해서 갈때그 모눈 종이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격자로 해서 위치로 옮길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린색이 이제 스타트고 레드가 이제 엔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실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간에 어디든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눌러서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장애물이 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벽을 만들면 얘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를 찾는 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알고리즘이에요. 아까 했던 경로 찾기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지원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가지의 최단 경로 찾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알고리즘이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옵션 설정도 있어요. 휴리스틱 알고리즘에 휴리스틱 이라고 있고 맨하탄 그다음에 뭐쭉네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우리가 다이고널 그 뭐냐 대각선도 허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설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대각선을 허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포인트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한칸 옮길 때만 하나씩이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스타트 서치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경로를 쭉 찾아요.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A샵이라고 하는 이제 요 모델을 가지고 A 별표 이걸 가지고 최단 경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쭉 해서 대학선도 허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밑에 대학선부 그 밑에 왼쪽 하단에 보면 랭스가 있어요. 이제 최단 경로의 거리, 그 다음에 시간, 횟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가 얼마만큼의 최단 경로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이 되죠. 장애물까지 이제 회피해가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을 좀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이제 요그 경로만을 지우고 싶으면 클리어 패스를 누르면 경로만 지워지고요. 클리어 월까지 하면 이제 요 장애물까지 다 지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얼라우드 다이고널을 지워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제 직선 거리로만 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험을 해서 각각의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로 얘가 찾아가는지 그 특징을 여러분들 53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찾아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랭스 부분이나 그 다음에 타임,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여기 이제 어떻게 변화를 갖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한 번씩 눌러서 확인을 하고요. 그 내용을 잘 적어서 책에다가 잘 적어 놓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PPT 내용은 이게 다 여기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벽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지금 해놨죠. 이렇게 장애물을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최단 경로가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쭉 책을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54페이지하고 55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코딩으로 체험하는 건데, 요거 코딩 체험은 이제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스크래치는 우리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하고 연동이 돼서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마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스크래치는 최근에는 활용도가 아주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림 형태를 가지고 블럭 뭔가 그림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듈이라고 하죠. 모듈을 블럭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붙여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인데, 화면상에서 뭔가 결과를 내는, 아웃풋을 내는, 그런 이제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그 USB하고, 보드를, 아두이노라는 보드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작업한 거를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이제 다운로딩을 하는, 그래서 실제 보드가 동작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교육만 할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로만 가지고 여기에서 애니메이션이나 시뮬레이션이나 뭔가 해볼 수 있는 걸로 끝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드웨어적인 입장으로 제어할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보드를 동작시키는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디든 이제 찾아보면
코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치게 되면 이미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드들이 나옵니다. 위에 거는 이제 정품 이제 이태리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중국에서 카피 번호로 아주 싸게 좀 공급하는 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정품을 볼게요, 우선은. 정품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동이 돼서 요 핀, 여기 아웃, 요 핀에다가 입출력 신호를 주어서 내가 원하는 모터라던가 센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어할 수 있게 만든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요또 보드를 배우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 중에서도 이렇게 또 이제 큰 것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보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보다는 보드가 더 이제 사이즈가 커졌고요. 옆에도 이제 커넥터도 더 많아졌죠. 그래서 제어할 수 있는 게 이제 더 많아진 그런 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스크래치를 가지고 요 보드들을 이제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요. 물론 요거 이렇게 이제 블럭으로 이제 제어를 하지만 원래는 코드 소스로 C라는 그런 C 기반의 소스로 해서 코딩해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크래치는 단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코딩까지도 가능한 개념으로도 쓴다 알아두시고 차후에 아두이노 배울 때 그때 이제 코딩으로 해서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면 다른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제가 요 책에서 나온 이제 요 소스 여기는 지금 최단 경로를 요 코딩 그 스크래치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래치 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블럭 와서 실행을 시켜서 이 최단 경로 찾는 거를 스크래치로도 이제 지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소스를 삭제를 못해서 다시 다음 시간에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의 경로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더 우리가 이제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스크래치는 어떻게 다운을 받느냐? 스크래치는 우리 사이트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라고 하는 단어를 치면 스크래치는 이제 MIT에서 만들었어요. 미국의 MIT에서 만들어서 얘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공개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이제 스크래치를 치면 사이트가 이제 scratch.mit.edu education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넘어가게 돼요. 어떻게 찾던 간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탐험하기에 아이디어 소개 뭐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가입을 해서 다 무상입니다. 이거는 공짜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요 스크래치를 이제 다양하게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쓰게 해놨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만들기 시작하기가 있어요. 가입은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시고요. 누르면 이렇게 이제 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직접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직접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요거 이제 튜토리얼이어서 사용자들을 어떻게 써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뜬 거예요. 그래서 얘 눌러보면 이게 스크래치에 대한 뭐 게임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옆에 보면은 여기 이제 동작 형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중간에 끌어내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고양이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스크래치로 연결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동작이 있고 형태가 있고 소리, 이벤트 이런 거다 커맨드들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블록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로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10만큼 움직인다. 뭐 그러니까 얘가 쓸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의 커맨드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커맨드들을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리고 얘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이면 돼요. 붙이면 내가 금방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벤트 블로그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여기 위에 보면 이제 클릭했을 때이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고 끝까지 재생한다. 야옹으로 딱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서 야옹 한번 하죠. 10인데 이 숫자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숫자도 10인데 뭐한 30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더 가죠. 움직임이. 100이다. 이렇게. 많이 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자체에서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튜토리얼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제 글로벌, 이제 뭐 한국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거 새로 만들기도 하고, 컴퓨터에서 로딩도 가능하고요. 컴퓨터에 저장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편집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가 아주 잘 나와 있어. 그래서 요 각각의 이런 그 커맨드들을 우리가 붙여서 여기다가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다시 돌아서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야옹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소리를 야옹이 재생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돌아올 때도 갈 때는 100이죠? 돌아올 때는 한200 정도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다 놓고, 플레이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회전시켜서, 아, 이거 각도네, 각도. 그죠? 각도.
방향을 30도로 돌고 야옹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몇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여러분들 금방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요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저 소스를 불러서 저렇게 지금 그 우리가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짜서 코딩을 통해서 저 내용을 한번 보려겠는데 제가 못 찾아가지고 원래 그 출판사한테 요청을 해서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면 꼭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저도 찾아서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이것도 기능들을 좀더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각각의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의 우선 탐색, 대각선 허용하지 않는 거와 허용했을 때두 가지를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에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크래치를 통해서 실험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지도 부분을 자 이제 지도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격자로 나누면은 어떻게 최단 경로를 갈 건지 이제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런 개념들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겠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로 갈때 어떻게 최단 경로를 찾아서 갈 건지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근으로 갈 거냐. 자, 그다음에 이제 58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내비게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뭐 요즘은 너무나 워낙 잘돼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제 1920년대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만들었고요. 루트 파인더라고 하는 게 이제 최초로 만든 내비게이션이라고 하고요. 손목시계처럼 이제 차고 다니는 형태의 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목적지에 맞는 지도를 본체에 끼우고 이제 옆에 달린 손잡이를 돌리면서 경로를 찾아서 이제 갔다라고 합니다. 좀 약간 뭐 구식 방식이긴 해도 초기에는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1년도에 81년도면은 그래도 아주 오래전이죠. 일본 자동차 회사에서 일렉트로 자이로게이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때 본격적인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뭐 제한된 화면 안에서 지도를 보여주고 그 안에서 이제 경로를 찾게 됐는데 오차가 조금 커서 오차가 좀 커서 이때는 이제 단점이 돼서 대중화가 좀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의 근사하게 왔지만 그래도 이제 오차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1985년도에 가면서 이제 이텍 내비게이션이 나왔고요. 미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미국이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침반하고 이제 바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이제 도착점을 추측하는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더 정확하게 하겠죠. 거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가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개념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메모리의 기술이 그렇게 좋았던 때는 아니니까 저장 용량이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때도 대중화로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나 뭐 여러 회사들이 이제 요 내비게이션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1997년도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만들어져서 사용이 됐는데, 이때는 너무 비쌌어요. 내비게이션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이후에 GPS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GPS를 공개를 하면서, 원래는 이제 군사용으로 썼던 GPS였었죠. 그걸 공개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이제 GPS가 달려서 이제 나오는 그런, 최근에 쓰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좀 정확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카메라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더 추가를 해서 첨단 그런 전자 지원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진보하고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스마트폰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스탠드얼론으로 붙여서 썼는데, 요즘은 거의 다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붙여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맵 자체는 이제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탄생하면서 진보를 한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홀로그램 기술이 탑재된 내비게이션들이 이제 각광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니터 화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행하고 있는 그 화면 자체에 뿌린다던가 뭐 이런 기술들이 계속 진보를 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운전자 화면에 바로 보이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 역사들은 계속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으로 갈게요.